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오늘 2022년 6월 29일, 예, 저를 위한 선물을 샀습니다. 예, 생일이거든요. 예. 자, 어떤 것이냐? 드디어 제가 예, 스위치를 샀습니다. 스위치. 예,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빨간색을 좋아해요. 11시네요, 거의 시간이. 제가 붉은색을 좀 좋아하는데, 아무튼 예, 스위치 마리오 에디션, 마리오 레드 앤 블루 세트 이래가지고 마리오 에디션인데 여기엔 특이하게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일단 저는 네, 일단 뭐 뜯어보죠. 새 걸로 산게 아니고 중고로 소프트 한개 포함해가지고 20만 원대 중반에 아주 싸게 샀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블루 레드 이렇게 블루 레드 컬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거 보면 거의 붉은색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봅시다. 자, 까기 전에 내용품 본체하고 뭐 리모컨 그리고 이게 뭐냐? 4번 독. 예, 독하고 여기 패드 그리고 뭐 그립 충전기 HDMI 그리고 9번이 뭡니까? 매뉴얼이 들어 있는데 매뉴얼 어딨지? 못 봤다. 그리고 보호 필름하고 이거 10번에 이제 휴대용 케이스하고 보호 필름이 들어 있대요. 일단은 이게 예. 이 마리오 에디션의 마리오 레드 블루 세트의 그 특징이라 그래야 되나? 예, 이 녀석만 가지고 있는 게 예, 보호 필름하고 케이스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옵션 없이 그냥 바로 뭐 하면 된다고 하네요. 예, 스위치 박스가 예쁘네요. 이게 그립을 끼웠을 때 퍼렁색하고 이렇게 좀 저기가 좀 되네요. 노란색까지 해가지고 아주 유아틱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윗면을 보면 조금 보이나? 예. 옆면에는 이렇게 박스에 이거 예, 이게 뭐라 그러나 케이스가 좀 표현이 좀 되어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이제 까보겠습니다. 네, 까봐야죠. 예. 뭐가 들어있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별 대단한 건 없습니다. 자, 열어보면 이 아래쪽에 이렇게 사용 방법 초기 설정하고 이렇게 할수 있고 여기 QR 코드 예. 이걸로 매뉴얼을 인터넷으로 볼수 있다고 하네요. 예.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본체 그리고 밑에 들어보면 여기 이게 또 이렇게 이중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들어있던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 예, 이게 뭘까요? 8비토. 얘는 얘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 사람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뭔지 모르겠다. 8비토. 이게 제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아무튼 중고 샀습니다. 예, 그립이 색깔이 예쁘죠? 이런 예쁜 푸른색 그리고 귀여운 그립이 두개 들어있고 색깔 예쁘네요. 그리고 독이 있는데 거의 얼마 사용 안한 거를 샀다 그래가지고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아, 예쁘다. 뭐 어떻게 여는 것 같은데? 없나? 열리는 게 아니구나. 이건 열리는 게 아니네요. 뭔지 모르겠다. 열리게 돼 있는 것 같은데. 힘주다가 부실 것 같다. 아무튼 예, 여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예. 일단 여기 예, C타입 핀으로 이렇게 꽂히게 되어 있나 봅니다. 스위치 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동물의 숲 에디션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 그림 같은 게 없어서 좀 안타깝네요. 그래도 뭐 독이야 뭐 독이니까. 그리고 패드가 이렇게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데 파란색 빨간색 조합이 좀 예쁘긴 하네요. 그리고 가보면 스위치라고 되어 있고 얼마 사용 안한 거라서 막 깨끗한 편이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쓸수 있나 봅니다. 예쁘네요 여기. 역시 닌텐도 특히 일본인들에게 꼼꼼하면 전원 케이블하고 전원 케이블
일단 정발이라고 220V로 되어 있고 보시면 2.6A, 1.5A, 5V, 1.5, 15V, 2.6A 되어 있네요. 5V, 1.5A네. 일반 2A짜리 충전기보다는 전용을 쓰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얘는 예. 독일 때는 전기를 좀 더 많이 쓰고 뭐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USB 독에도 아마 전원 코드를 꽂을 텐데 어디 꽂나 모르겠네. 예. 아, HDMI 하고 저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떻게 연결하겠죠. 예. 이거 열어가지고 여기다 끼는 것 같은데 못 열겠다.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네. 아, 열리네요. 예, 열리고 USB AC 어댑터 여기 C 타입 여기 끼웠을 때 전원이 얼마가 되냐면 15V. 예. 여기에 꽂았을 때 15V 출력을 내주는 어댑터네요. 여기 DC 어댑터. 예, USB 있고 HDMI 아웃 해가지고 꽂아서 전기를 정리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일단 만져볼까요? 어차피 게임할 때 써야 되니까 열어봐야 되겠다. 오, 이게 락 버튼이라고. 락 버튼이 이렇게 있고 그렇네요. 자, 일단 박스 내부의 건 얼추 다 봤으니까 여기 두고. 예. 잠시만요. 자, 박스 안녕. 네. 그리고 두 번째 장에 있는 이거 휴대용 케이스. 네. 예쁘네요. 제가 닌텐도 비타인데 닌텐도래 PS 비타인데 크기 차이 보세요. 크기 차이. 아이고야. 역시 크기 차이가 많이 나네. 이따가 본체 크기도 제가 비교를 해볼 겁니다. 제 미니 게임기랑. 파란색에 빨간색. 뒤는 빨간색이고 앞은 파란색이네. 스위치 박혀있고 무늬도 예쁘게 잘 박혀있네요. 아기자기하게 이런 거를 하네. 이게 그림이 마리오 모자, 옷, 주먹 뭐 이렇게 돼있네요. 여기도 네, 마리오 옷하고 모자, 주먹. 턱수염인가요 얘는? 네, 이렇게 되어있고 케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메인으로 돌아와서 이 녀석. 이 녀석 봐야죠. 메인으로. 자, 케이스도 여기 있고 이렇게 하고. 네. 자, 봅시다. 그립 봅시다. 배를 좀 당겨 볼게요. 그립 예쁘네요. 색깔이 약간 좀 붉은 빛이 도는, 주황빛이 약하게 도는. 네, 빨간색입니다. 지금 색깔이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네요. 아, 역시나 누르는 거 되고 여기도 되고 L1, R1, 그리고 XYZ 버튼에 아날로그 키하고 홈 버튼 뭐 등등 뭐 누르니까 뭐 인식을 하네요. 얘는 이렇게 가고 얘랑 끼웠을 때도 색깔이 되게 예쁠 거예요. 보자. 이렇게 끼나? 방향 있나? 잘 몰라서. 아, 이렇게 내리는구나. 화살표가 있군요. 싹 끼고. 얘거 아닌가? 어디가 빠지지? 아, 이거 누르면 빠지는구나. 락 버튼. 어떻게 빼는지 모르겠다. 큰일 났다. 빠집시다. 야이, 큰일 났다. 아, 그리고 얘도 요렇게 들어가죠. 요렇게. 모르겠다.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아, 반대로 꼈구나. 예. 이거 안 빠집니다. 큰일 났다. 락 버튼. 아, 락 버튼. 이걸 제껴야 빠지는군요. 이걸 제껴야 빠집니다. 이건 누르고 여기까지 제껴야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네. 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네요. 몰랐어요. 아니, 완전 초짜가 돼가지고. 아, 여기 플러스니까 이렇게.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렇게가 아니고 요렇게 되네. 이렇게 내려야 되네. 예. 아하, 이렇게 되는 거군요. 아이고, 촌놈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
네, 처음 써봅니다. 예, 네, 진짜. 아, 코로나 때문에 비싸서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던 물건이었는데, 예, 한동안, 예, 한동안이었죠. 지금은 싸져서 많이 풀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5를 사야 될 시기죠. 예, 지금 신형은 한물 가고 나서 남들 다 쓰고 유행 지나고 나서, 예, 삽니다. 예, 좋네요. 오, 내 얼굴 비치겠다. 아, 크기는 얇고, 이게 스피커인가? 방열판 같은 게 보이네요. 방열판 같은 게 보이고, 이어폰 단자, 여기 게임 넣는 곳, 뭐 등등, 스위치 적혀 있고, 그냥 외관만 살펴보는 거죠. 여기 밑에 보면 화살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밑에서 내려 꽂는 이 스위치. 이런 거네요. 여기 화살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다 끼워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네. 한참 지난 리뷰입니다. 와, 진짜 거대하네요. 진짜. 아, 진짜. 아, 눌러보자. 플러스. 여기를 누르면 켜지겠죠. 닌텐도라고 글자가 뜨고, 역시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 역시나 터치를 지원하겠죠. 터치 안 되는 기계가 어딨어, 세상에. 몬스터 헌터. 네. 소프트를 딱 한 개를 받아왔는데, 오늘 제가 요거를 같이 포함해가지고 물건을 샀었는데, 당근에서 얘도 사고 지금 얘도 샀어요. 얘는 싸게 2만원 주고 샀고, 링피트는 싸게 파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링 그거랑 포함해가지고 5만원 주고 갔다 왔습니다. 먼데까지 다녀왔어요. 새 걸로 살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저는 일단 칩을 이렇게 빼서 얘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역시나 이런 식으로 빠지네. 이게 플스 비타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던데, 이게 칩이 이렇게 들어가나? 거꾸로 들어가나?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다. 보자. 봅시다. 어느 방향인지. 이쪽으로 돼 있네. 이게 앞을 보게 하고 이렇게 밀어 넣어야 되네요. 그렇지. 들어갔다. 자, 이거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돼야 되는데, 이대로 시작. 시작해봐. 아무거나 해봐. 이거 완전 리셋해가지고 초기화는 안 시켰네요, 이 아저씨가 팔면서. 오, 와, 거대하다. 크다. 진짜 크네요. 오, 캡콤. 이게 배터리 개선 버전이고 OLED로 이번에 바뀐 게 아니라서. 네. 웃긴 게 얘는 지금 LCD 버전에서 OLED로 이렇게 OLED로 이번에 바뀐 건데, 특이하게도 지금 제가 플스 비타를 가지고 있어요. 플스 어디 갔냐? 하나 더 있는데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자, 플스 비타를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다 갖고 있는데, 뭐하니 얘는? 아무거나 누르세요. 그냥. 네, 일단 얘는 돌아가겠죠. 완전 레드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이런 액세서리를 포함하지 않으면 이거를 결합하지 않으면 파란색 빨간색이 아니고 그냥 생 빨간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생 빨간색. 아주 마음에 들어하는. 오, 그림 좋네요 이거. 야, 언니 노래한다. 너무 외색이 짙은데. 네, 네, 노래하게 놔두고 플스 비타 1, 2가 있는데 저한테 이것도 리뷰 참 한번 비교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야, 비타랑 크기 비교해보자. 자, 비타가 애기 같네요. 어떠냐면 얘가 9버전이 되어버렸잖아요. 배터리 개선 버전이었는데, 언니 좀 조용히 해주세요. 노래 작게 해줘. 자, 이거 같은 경우, 와, 화면 크기 보세요. 얘도 꽤나 잘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가벼운데 얘는 많이 큽니다. 휴대성은 좀 포기했지만은 액정이 커서. 아무튼 얘 비타 이게 2세대 버전이고 얘가 1세대 버전으로 조금 두껍고 그런데,
2세대 진짜 작고 가볍고 좋아요. 근데 1세대가 OLED를 써가지고 블랙 색상하고 이런 거 화면 이제 뭐냐 선명도라든가 이런 게 색감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좋아요. 좋은데 얘가 이제 단점은 구형 OLED 같은 경우 버닝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잔상이 남는다 그래야 되나? 계속 쓰던 부분 이렇게 칸 같은 거 줄 같은 거 막 생기고 이렇게 액정이 타버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버전 2 때는 오히려 LCD로 넘어갔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LCD로 넘어갔는데 특이하게 얘 같은 경우에는 LCD를 쓰다가 이제 이번에 OLED 버전이 나왔죠. 그리고 뭔가 좀 뭐가 다른 게 바뀌었던데 출력 HDMI 동모드에서 HDMI 출력에서 좀 향상이 됐다던가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뭐 게임하는 데는 심각하게 뭐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라고 알고 있어서 구형이나 신형이나 그냥 싼 맛에 샀습니다. 20만원대에 이런 거 보면 좋은 거죠. 아무튼 플스 비타도 한번 리뷰 삼아 비교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나중에 볼륨은 사운드는 좀 별로네요. 좀 작다. 아마 이것도 외장 이어폰 써가지고 그냥 해야 되겠죠. 너무 외색이 짙은데 이게 명작이라고? 와 그림은 좋네요. 아 닌텐도 위 때보다는 확실히 그래픽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기대된다. 네. 일단 뭐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게임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한 분은 네. 닌텐도 스위치 아, 저에게 주는 생일 선물. 애기들 알라고 춤추는 것도 샀어요. 네, 춤추는 거 하고 링피트 운동도 하고. 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공문이었습니다. 아, 오늘 완전 횡설수설하는데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